분명한 거는 단순한 간헐적 폭발 장애가 아니라는 거지. 그럼? 충동적인 인간관계, 분노, 변덕, 기분장애. 이런 특징을 가진 질환이 뭐가 있을까? 딱 한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. 뭔데? 설마. 아니겠지. 나한테 보도를 소개했을 리가 없잖아. 안 그래? 만약에 한우주 씨가 보도면 어떻게 되는데? 야, 오랜만에 파전 되게 맛있다 이거. 어? 왜 피해? 뭘? 박노원은 행정 절차까지 싹 다 무시하고 강제 입원시키는 인간이 왜 피하냐고. 동요하지 마. 오케이, 관두자. 넌 어떻게 그렇게 멀쩡할 수가 있냐? 뭐가? 작년에 너 별달았잖아. 의사라는 새끼가 지 환자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할 수가 있냐고. 이 자식이 근데 씨. 이건 씨, 8년 전에 단 별 때문에 지금도 낮이고 밤이고 뛰어다니면서 개질을 안 떨고는 못 베기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멀쩡할 수 있는지 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. 이 새끼가 진짜 씨. 뭐야, 제발 제발. 비웃지 마, 새끼야. 상처를 덮었다고 말짱한 건 아니니까. 8년 못 입고 산 게 무슨 훈장이라고. 동요가 내가 실수했나 봐. 한우주 씨를 소개하는 게 아니었나 봐. 시준이가 이 정도로 못 입고 있는 줄은 몰랐어. 야, 지영원. 너는 왜 맨날 시준이 걱정만 하냐? 어?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?